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24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401명, 해외 유입은 23명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이 코로나19와 원화가치 절하 여파로 3만 1,000달러대까지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0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 1,755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9년보다 1.1%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월 공개된 속보치와 같은 -1%였고 4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1%에서 1.2%로 높아졌습니다.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반도체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5.4%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1% 오르며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특히 농산물 작황 부진과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 명절 수요 증가가 겹치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4.7 재보선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대위 구성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여당은 대선 전초전격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당의 모든 인적, 물적 역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캠프도 선대위 인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어제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서한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책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SK그룹이 설인동 4억 등을 자산으로 하는 리츠를 연내 상장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최근 리츠 상장 주관사로 한국증권 등을 선정한 것으로 한국투자증권 등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달 말까지 SK자산관리회사의 국토부의 설립 인가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그룹은 SK자산관리회사 본인가 이후 SK리츠 설립 절차를 거친 뒤 투자자 모집 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츠는 설인빌딩 등 그룹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입한 뒤 다시 계열사에서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어제 정기이사회를 열어 4명의 새 사외이사 후보를 정하고 정관을 받고 분기배당 준비도 마쳤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어제 이사회에서 작년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관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배훈 변호사, 곽수근 서울대 경영대 명예교수, 이용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최재봉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어제 이사회 의결사항은 오는 25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2부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